네모난 옥상과 그 옥탑방이 있고 방 내부에서 옥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딱 나오는 구조였어요. 다른 옆집 옥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완전 마주해 있네. 너무 따라지라 붙어있네. 갔는데 옥상이 없더라고요, 옥탑방인데. 방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옥탑방을 또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옥탑방은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번 옥탑방은 예쁘게 꾸며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었는데, 이번에는 예쁘게 꾸밀 게 아니라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추구하는 유튜브 채널의 방향이 일상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의 일상이니까 한번 영상에 남겨보려고요. 그래서 한 3일 전에 계약을 했고요. 이번 옥탑방도 저번 옥탑방과 마찬가지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한 건 아니고 렌탈 스튜디오로 운영을 하려고 계약을 했어요. 저번에 옥탑방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쁘게 꾸민 모습도 좋아해 주시지만 아예 진짜 현실적인 모습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진짜 현실적인 옥탑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최대한 그 안에 채울 물건들은 단군으로 구하려고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작년 겨울부터 계속 알아봤어요. 2월부터 매물을 막 보러 다녔었는데, 저희가 찾는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는 조건의 옥탑방이 진짜 많이 없어서, 원래 목표는 3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었지만, 5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단독 사용 가능한 옥상이어야 되고, 렌탈 스튜디오로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옥탑방이어야 되고, 뭐, 등등의 이런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또그 피터팬 어플을 보다가 괜찮은 옥탑방이 나왔길래 약속을 잡고 보러 갔거든요. 그 원래 살던 분이 전날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보러 간 거였는데 가격대가 일단 괜찮았고요. 단독 사용 가능한 옥상이었고 낮에 저 혼자 보러 갔는데 근데 저는 약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네모난 옥상과 그 옥탑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업자이자 남자친구한테 그 영상을 보내주니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가지고 다음날 계약을 하기로 중개업자분과 약속을 잡아놨는데 중개업자분이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내일 좀 일찍 올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도 그 집을 많이 보러 오고 자기도 오늘 거길 또 갔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오늘 가겠다고요. 빨리 계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뺏길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바로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옥탑방 보러 다닐 때 괜찮은 매물인 것 같아서 약속을 잡고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랑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부동산에서. 그래가지고 집을 보지도 못한 채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괜찮은 건 바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계약을 했고 남자친구는 옥탑방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 끝나고 옥탑방을 다시 보러 갔는데 방이 생각보다 크고 그 네모난 옥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또막 좁진 않아가지고 뭐 파라솔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사는 며칠 남았고 오늘은 그 치수를 한번 재러 가보려고요. 그러고 당근 할거 있으면 당근 하고 일단은 오늘 옥탑방 예약이 있었어가지고 거기 먼저 청소하러 갔다가 그러고 넘어갈 것 같아요. 사이즈 재고 도면을 좀 그려야 될것 같아서 아이패드 챙겨가고 모자 촬영해야 되니까 장갑 모자 물도 챙겨갑니다.
128. 잠깐만. 그리고 끝. 집을 하다가 보관이 안 됐던 옥탑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1월에 갔더라고요. 처음부터 가는 길이 오르막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동네에서도 가장 꼭대기 있는 옥탑방이어가지고 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었고, 그리고 거기가 대학교 앞이라서 자취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룸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여기는 처음에 갔을 때 부동산에 전화를 먼저 드리고 간 거였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또 직거래인 또 옥탑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부동산에서 올려놓으신 옥탑방을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거래로 올려놓은 그 옥탑방 가려고 했는데, 이 부동산에서 올려놓으신 옥탑방을 가보니까 제가 직거래로 본 옥탑방이랑 같은 곳인 거예요. 아예 사진에 다른 걸 올려놓으셔서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 직거래로도 올려져 있던 거기 같은데? 뭐 그럼 어쨌든 직거래는 갈 필요가 없어진 게 된 거죠. 같은 매물이었으니까. 뷰는 진짜 좋았어요. 완전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산도 있고 진짜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는, 저희가 딱 원하던 뷰였는데 옥상도 되게 넓었거든요. 옥상을 보고 옥탑방 내부를 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분이 이렇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비밀번호를 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세입자분이 안에 계셨나봐요. 그래서 문이 자꾸 열리더니 왜 연락도 없이 오냐고 화가 나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분은 사람이 없으면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근데 직거래로 연락을 미리 드렸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똑똑똑 해보고 사람 없으면 들어가서 보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나? 아무튼 그랬었거든요. 세입자분이 안에 계셨고 그 집을 보러 오는지 그분은 모르는 상태였고, 갑자기 집 보러 오겠다고 사람이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비밀번호 치고, 그러니까 그분도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 내부는 못 봤어요. 옥탑방 내부는. 그 부동산 중개사분도 좀 당황하셔가지고, 근데 이미 그분이 화가 나신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으셔가지고 집 내부는 못 봤지만 옥상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개사분은 그 렌탈 스튜디오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 집주인분의 말씀도 직접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직거래로 그분이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나중에 답장이 왔는데 집주인분이 학생들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보이는 뷰, 그거는 정말 완벽했지만 결국에는 계약을 못한 정말 아쉬운 매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고 그 중개사분이 다른 데를 또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옥상 자체가 너무 작았고 집 내부도 좀 작아서 뭘 할 수조차 없는 느낌? 그리고 또 옥상에 장독대가 있어가지고 집주인분이 아마 왔다 갔다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뭐 얼른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 데가, 여기는 당근으로 올라온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당근에서 올라왔길래 직거래 매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보니까 중개사분이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주소를 알려주셔서 저희끼리 보러 갔어요. 중개사분이 안 오셔가지고. 근데 여기는 옥상이 진짜 완전 낡은 옥상? 보통 옥상을 가보면은 대부분 초록색이나 회색으로 이렇게 방수 페인트 칠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얼룩덜룩하고 진짜 낡은 상태였는데 옥상에서 보이는 뷰가 괜찮아가지고 이 느낌 그대로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느와르 느낌도 나고 영화적인 느낌도 나가지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장에는 어떤 건물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뷰가 뻥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도 그 주변 건물보다 조금 높아가지고 막는 건물이 없었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딱 제가 생각하는 그 전역적인 옥상, 네모난 옥상과 그 옥탑방이 있고 방 내부에서 옥상을 바라볼 수 있는 뷰, 그게 딱 나오는 구조였어요. 대신에 뭐 방 내부는 좀 좁았고 별 볼 게 없기는 했어요.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게 여기는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처음 집을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일반적인 방문 있잖아요. 똑딱이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방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옥상을 저희가 이제 좀 자세하게 보니까 빨래 건조대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네다섯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도 뭐 잠금 장치나 이런 게 없었고,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탑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중개사분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는데, 아 여름에 빨래 말리러 올라온다, 그리고 담배 피로도 올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전에는 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저희가 사용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여기도 조건이 나쁘지 않았지만 네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다음에 간 곳은 올라가는 계단이 철계단인지 알루미늄 계단인지 아무튼 비나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은 그런 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조심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면 되는데, 촬영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장비를 갖고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점이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옥상 자체는 뭐 좀 작은 편이긴 했지만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주변 뷰가 완전히
다른 주택들도 다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높이여가지고 다른 옆집 옥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완전 마주해 있네. 너무 떨어지려 붙어 있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게 여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개사분이 옥탑방 내부를 보여주시려고 열쇠를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열쇠가 부러진 거예요. 아니, 어머, 빠졌어. 큰일 났다. 어떡해.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열긴 했는데 옥탑방 내부도 좀 작았어요. 그 옥탑 매물이 하도 안 나와서 이럴 거면은 그냥 반지하로 가보자. 낡은 느낌의 반지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반지하도 보러 갔는데, 반지하는 옥탑방보다는 매물이 많이 있는데도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조건들이 딱딱딱 맞는 곳은 없었어요. 다음에 본 곳은 옥탑방인데 갔는데 옥상이 없더라고요, 옥탑방인데. 근데 봤더니 이제 옥상이었던 공간을 다 이제 내부처럼 막으셔가지고 방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옥상이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도 네. 그래서 오늘은 당근을 생각보다 많이 못했거든요. 일단은 브라운관 TV 있잖아요, 뚱땡이 옛날 TV. 그거 하나만 일단 당근을 해놓은 상태고, 본가에 안 쓰고 오래된 물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본가에 가서 챙겨놓고 남자친구가 나중에 와서 같이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본가에 가서 좀 털어오려고 합니다. 무서웠어? 저녁에 온대.